어딜 가요? 집에요? 여기가 집인데 어딜 가래? 섭섭하네. 늦었잖아. 기다리시겠다.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는 누가 다 합니까? 걱정 마라. 3박 4일 동안 내가 다 할 거다. 늦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걱정 안 하실 거예요. 양녀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이랑 얘기 좀 해봤니?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아저씨랑 둘이 있는 1분 1초가 아쉬운데 뭐 그런 얘기를 해, 재미없게. 그럼 재밌는 얘기 좀 해보죠. 막상 재밌는 얘기가 생각 안 난다. 아, 용구 삼촌이랑 그분 좋아 보이더라. 그렇더라고. 모두가 두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니까 왠지 좀 부럽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 정훈이랑 다시 좀 잘해봐. 정훈이랑? 모두의 축복을 받긴 그쪽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. 다정이 이제 밥집에도 온다. 정말요? 그렇구나. 그런 얘긴 좀 문자로라도 해주지. 내가 문자하고 그런 성격이니? 그러니까요. 너도 용건망 간다는 스타일이잖아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밤마다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멀뚱멀뚱 앉아있잖니. 넌 하나 다른 재주가 없어서. 앉아있긴 앉아있으세요? 앉아있으라고 그랬잖아. 아저씨가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좀 웃기다. 뭐? 아, 마흔 다 된 노총각이 핸드폰 들고 앉아서 놀리냐? 어? 아, 어, 이거 뭐야? 한번 해보자 이거죠? 아, 어휴, 어휴, 어휴. 아, 아, 이리 와, 이리 와. 분말 때 이리 와. 분말 때 이리 와. 어? 아유. 이리 와, 이리 와. 분말 분말 이리 와. 어? 야, 야. 아. 정훈이 언니, 좀 일찍 와서 저녁 같이 먹지. 김영신,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니? 뭐라고 있긴 뭐라고 있어. 아저씨랑 같이 설거지 하고 있었지. 나와, 얘기 좀 해. 늦어서 지금 가봐야 돼. 다음에 보자. 아저씨,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. 정훈아, 그런 거 아니야.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?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. 두 사람 꼭 연애하는 연인들 같아요. 하실 텐데 들어가서 주무세요. 다정이 아니에요? 다정아! 저녁 먹었니? 밥 먹었어요. 왔으면 들어오지 왜 여기 서 있었어? 너 가는 거 멀리서라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. 그래, 봤으니까 갈게. 그래, 다음번 오는 날 만나자. 미안했다.